네, BBK 기획 입국설의 근거가 된 가짜 편지. 이 가짜 편지를 작성한 신명 씨. 그리고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 측과의 명예훼손 막고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 네, 그리고 편지 작성에 정치적 배후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수사가 구체적인 증거가 없이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존해 진행된 점, 그리고 사건이 처음 발생한 2007년으로부터 수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가짜 편지의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 결론 낸 점, 네, 검찰의 부실 수사라는 지적,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홍준표 전 의원이 결국 가짜 편지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봤자 소용없습니다. 새누리당 정두원 의원의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 처리 불똥. 네, 이 불똥이 이한구 원내대표의 사퇴 문제로 얼마붙었습니다. 이젠 이한구 원내대표가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내일 원내대표 선출권을 갖는 의원총회가 이한구 원내대표에 대한 재신임 여부를 결정합니다. 박근혜 후보가 재신임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재신임이 확실시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민주당이 이걸 모두 쇼라고 비판하지 않을까요?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새누리당 내부에서 마치 나를 살리기 위해 정두원 의원을 구했다고 주장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칠순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셉니다. 이젠 막 가자는 거지요. 네, 노무현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에서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경선에서 당선되지 않더라도 박근혜 전 대표를 돕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한 경기도지사 유지 비판에 대해서는 그만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가는 이 길이 후배 단체장들에게 새로운 관례를 만들어가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 박근혜 전 대표도 12월 대선에 나가면서 4월에 국회의원에 출마하지 않았느냐. 네, 그렇지만 국민이나 언론이 지적하지 않았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이 생각납니다.